모두의 장래희망 집주인, 다른 이름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그동안 혜택이 엄청 많았던 거 알고 있었어요? 세금도 줄여주고 대출도 더해주고 규제에서도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준대요. 이게 작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인데요.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집들이 많아지도록 집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 보고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진짜 안 해?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유도한 거였어요.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기간도 길어지고 집세도 많이 못 올리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니까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정작 목표했던 서민들 주거 안정은 어려워졌어요. 집 가진 사람들이 대출 프리미엄 받아서 집을 하나 더 갖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결국 정부가 8개월 만에 이 정책 수정해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바로잡는 거 좋죠. 그런데 결국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 집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다음 정책은 이런 부작용까지 잘 고려하고 짰으면 좋겠네요. 영국 음원 차트에서 40위 안에 든 동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영어 버전, 베이비 샤크예요. 지금까지 영국 차트 100위 안에 든 국내 가수가 싸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뿐인데 아기들 동요가 거기 껴있는 거예요. 이 노래의 유튜브 영상은 지금 16억 뷰가 넘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커버 댄스하는 게 유행했거든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뒤늦게 입소문을 타서 이렇게 차트에 오른 거죠. 북미 지역에 원래 있던 구전 동요를 각색해 만든 노래라던데 아, 찾아보니까 귀여운 커버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이 기사라면 차트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 ASMR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 슬라임 영상 소리도 소리인데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슬라임 체험 카페들도 생겼대요. 벌써 서울에만 10곳이 넘어요. 집에서 만들려면 재료 준비하기 힘드니까 여기 가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베이스가 되는 기본 슬라임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직접 고른 토핑도 추가하고 이 슬라임 열풍은 2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꼭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혼자 영상만 봤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러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슬라임 카페의 최고 장점은 역시 엄마의 한시반하는 눈초리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9월 한 달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바로 화해치유재단 앞에서요. 왜 여기서 시위를 할까요? 3년 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이 위로금으로 10억 엔 지급했었잖아요. 이 재단이 바로 그 돈으로 설립된 재단이에요. 원래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잘 나누어주려고 만들어진 건데 현재는 사실상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할머니들이 계속 바라온 건 사과지, 엔화가 아니잖아요. 위로금 받으려고 이때까지 사왔나? 미안하다. 용서해 주시오. 그래만 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다고. 시민단체와 할머니들은 위로금 10억엔 일본에 다시 돌려줘라 라고 줄곧 요구해 왔는데요. 올해 1월 일본이 안 받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시위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짜 합의가 시작되길 기대해 봅니다.